마귀라는 거, 귀신이라는 거가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런 거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냐? 참,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귀신이라는 존재, 우리가 악령 또는 잡신들, 그다음에 그 잡신의 우두머리가 이제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이라는 말의 뜻은 이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한다. 대적자. 누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대적했다면 어떤 면에서 대적했다는 말은 뭐 반대했다 이 말입니다. 반대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동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각을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면을 이 사단은 옳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참 감동적이긴 하지만, 참 좋긴 하지만, 이 만약의 경우에 어떤 존재가,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는 천사.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할 때, 전달할 때, 심부름꾼이다. 사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목적은, 인간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주는 그런 불의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 그 천사들은 영적 존재예요. 천사들은 우리처럼 몸이란 것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은 실제로 있는 존재예요. 자, 근데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 천사의 우두머리를 루스벨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루스벨. 우리 한국말 성경은 루스벨 그런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루시퍼. 이 천사장이 하나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무조건적 사랑 참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이 천사들 중에 어느 천사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들켰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어쩌실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해. 용서해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나쁜 천사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감동해서 다시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정반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해코지하려고 해봤더니 벌도 안 주고 나를 사랑하네? 그러면 그거 괜찮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해도 또 죄가 많을수록 더 사랑한다며? 그건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하셨다. 그거 좋네, 그거.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네?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뭐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뭐 내 생각을 바꾸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이 루스벨 생각에는 하나님이 위험해지겠다. 위험해지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천사들이 자꾸 나오면, 왜? 아무리 하나님을 해코지해도 뭐요? 벌 받는 천사 한 천사도 없어. 이러다가는 이 우주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통제 물렁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돼야 그게 옳겠다. 그래야만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벌 주고 혼내주고, 그래야만 돌아가지 않겠냐. 그게 이제 루스벨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루스벨의 생각이고, 그게 또 누구들의 생각이요? 오늘날 우리들 생각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루스벨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죠. 그래야 옳지. 그래서 이제 공의란 게 있습니다. 공의. 공의가 있다. 공의라는 말은 공적으로 뭐예요? 옳은 거. 모든 사람에게 옳은 거. 공의라 그래, 공의. 근데 이렇게 루스벨 생각대로 조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사랑해주고, 안 지키는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 벌 주거나
처단하는 것이 공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아, 자,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아니면 공. 그렇게 되니까, 사랑하고 공의가 어떻게? 분리되버린 거죠. 그래서, 말 안 듣는 피조물들은 벌 주는 것이 옳다, 의롭다. 그걸 공의라 그래. 그래서 일반, 지금,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잘하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는 그거를 공의라고 합니다. 그게 공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공의라는 말입니까? 조건적. 조건적인 것이 옳다. 이렇게 돼버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하나님이 그 루스벨 말을 듣고 하나님이 천사장 루스벨,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맞다. 이 통제 불능이 되겠네. 그래, 네 말대로 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바꾸겠다. 법도를 안 지키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부터 벌 주거나 처형을 하거나 그래야 통제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루스벨에게 동의했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네? 네?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왜요? 자,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었어.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 버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어서 우리가 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변해버리면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돼? 다 죽어버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고 있으니까 다 살아있는데 이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은 예를 들어서 인간이나 천사나 누구도 그 사실을 몰라요. 무슨 사실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니까 자기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 그거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바로 생명이야. 내가 조건적으로 변하면 뭐가 없었죠? 이 생명이 없어져 버려. 내가 바꿀 수는 없어. 자, 그러면 저 무조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알아요? 이게 믿을 수가 없고, 그 피조물들은 다 자기들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생명 같은 거 안 줘도 뭐예요? 우리,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했잖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 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뉴 스타트 와서 드디어, 아,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그거를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 아시겠죠? 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내가 더 깊이 깨달을수록, 더 깊이 배울수록 내가 생명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알까?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도 이 진리를 잘 몰라요. 생명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생명 그러면 그래서 뭐 목사님들도 생명 물이 생명이다 그러면 맞다 그럽니다. 뭐가 생명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그걸 몰라요. 물이 생명이다 또는 이런 동물을 죽이면 뭐를 죽인다고 그래요? 생명을 죽인다고 그래요. 그건 동물이지 그게 왜 생명이요? 그 동물이 죽은 거 살려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배우신 대로 생명이란 게 뭔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더더욱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를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일부 할 때, 예? 여기에 예를 들어서 50명의 참가자가 있다 합시다. 근데 그 중에 40명이 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요. 근데 이상구 박사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50명이 다 뭐라 그래요? 몸살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그 사람들 다 40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몸살한다고 해요.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 교회댕길 말짱 헛거라는 얘기야. 왜요? 성경책 보면 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잖아. 그런데 안 살아난대. 그러면 자기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 살아납니까? 그러면 안 살아납니다. 그래. 그럼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를 안 믿어. 그런데 성경책을 그들은 뭐라고 불러?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는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뭐를 믿어야 돼? 이거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이거를 모든 피조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모르면 항상 루스벨이 제기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예. 아니나 다를까, 루스벨은 그 질문을 제기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무조건 자기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루스벨도 뭐예요? 하나님이 바꿀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일 때 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야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그 사람, 그 존재는 그게 천사든 인간이든 그 존재는 어떻게 될 운명에 처하는 겁니까? 사망. 그건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존재를 죽이기 때문에 죽는 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고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 안 받으면 안 받으니까 죽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이거를 거부하면 거부의 결과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은 말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는 벌이 아니야. 즉, 벌은 하나님이 말 안 듣는다고 주는, 피조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벌이란 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결과야. 뭐를 어떻게 한 결과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면 안 돼.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야 돼. 그러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 그 결과를 가만 놔둬도 그 존재는 어떻게 돼? 사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벨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까지 루스벨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던 생명을 루스벨이 막 거부를 해도 어쨌든 어떤 그 시기까지는 뭐예요? 그거를 은혜로 허락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어떤 시점에 가면 루스벨이 끝내 거부할 것을 하면 하나님은 끝내 그 생명을 거두실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사망이야.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를 증명해내야 됩니까? 예, 네, 바로 이거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이 생명을 거부하면 사망에 이른다. 예, 네, 이거예요. 이 원칙. 루스벨은 뭐를 주장한 거예요? 조건적으로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주어야 된다. 벌 주자. 그래서 뭐요? 죽이자. 그걸 뭐래요? 사형. 사형. 이것이 공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성경은,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루스벨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 예,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그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전쟁이라는 의미는 의견 대립이 생겼다. 즉,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런 루스벨과 하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 그렇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죠? 또, 하늘에 뭐가 있으니? 아, 전쟁이다. 전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 편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그 용은 이 루스벨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을 대표하는 천사들을 미가엘 천사라고 그러고 이제 사단을 지도자로 해서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은 용의 천사들이야. 그래서 천사들이 나뉘었습니다. 분리가 돼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누구 편에 가담했다? 에, 루스벨 편. 조건적이 맞다. 라는 편에 가담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야, 지금 하나님 골치 굉장히 아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천사들도 답을 확실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답이 확실히, 이 답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적으로 변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한 가지로 통일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분열이 생긴 거야. 아, 남북한으로 분열되어 있듯이 분열이 돼버린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아, 통일을 시켜야 돼요. 통일서.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무엇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도 있고 땅에 있는 천사. 땅에 있는 천사들 누구요? 루스벨의 천사들이요. 예. 자,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렇죠? 근데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찾을 곳을 찾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의견이 대립되니까 같이 이제 살 수가 없어졌다, 이 말이야. 같이 살 수가. 그래서 이들이 분리가 되게 됐다,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왜 나타나죠?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어떻게 해버리면 돼? 그래, 싹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면 돼. 그럼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어? 그렇죠. 싹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돼버려. 그래서 이 사랑이란 것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 그 저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만 봐도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 힘으로는 성 안 낼 재주가 없어. 우리 이형우 씨 정도 돼야 돼. 아시겠죠?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왜?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왜 성을 내겠어? 그렇죠? 무조건 오래 참아야지. 기다려줘야지.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바로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과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을 분리 수용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리 수용 한 곳이 바로 우주의 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제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 그래서 그리하여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땅이 있는 곳, 지구가 참 있는 곳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함께 이곳에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 루스벨이 쫓겨날 당시에는, 이곳에 올 때는, 이곳에는, 지구가 없었어요. 지구가 없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루스벨을 보내놓고, 루스벨과 그 악령들이 있는 이곳에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증거는 어딨냐? 봅시다. 자, 창세기 1장이 좀 보면, 땅은, 지구는 그때까지 뭐가 없어요? 형체가 없다. 공허하다. 어두움이 깊은 표면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에서 거니신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뭐가 꽉 찼어요? 어둠, 혼돈. 네, 이 꽉 찼어. 그 다음에 뭐? 공허. 여러분,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에는 공허나 어두움이 없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 만든 게 아니야. 여기에 뭐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사단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단,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요. 이 생명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여기는 조건적 사랑이 꽉, 뭐예요? 차 있는 곳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에 빛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고 혼란밖에 없어. 그러면서 여기 이 공간은 물로 이렇게 다 씌워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저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뭐예요? 물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간에 사단과 악의 천사들을 보내놓고 하나님의 영은 다 이 공간을 거니시고 계신다. 저 거니신다 또는 운행한다. 그 운행한다는 말의 이제 진짜 뜻은 뭐냐면, 어미 암탉이 계란을 품고, 그걸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는 거를, 그렇단다. 그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과 그 자기가 창조한 3분의 1의 천사들을 거기 보내놓고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어. 걔네들을 죽일 수도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걔네들도 일단은 살려놔야 돼요, 안 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영하시면서 걔들을 살려놓으려면 이 안에도 뭐를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빛을 보내, 생명을 보내줘야 돼.
그래서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가 있으라? 아,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도 마귀와 악령들이 뭐예요? 살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여기다가 지구를 창조합니다. 여기다 지구를 창조해. 그래서 이 지구상에 누구를 창조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왜 사단이 와 있는데 거기다가 인간을 창조할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야. 왜?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부터 뭐예요? 사단한테 속아버려. 속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자손손 대대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의 생각을 가진 마귀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로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 누구? 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마귀를 벗어나서 누구 품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 자,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여기다가. 자,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우주가 뭐 돼야 돼? 통일이 돼야 돼. 이 통일을 이루어야 돼. 영영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단과 그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고 여기에다가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아, 너희들 생각대로 이 인간을 한번 조건적으로 바꿔봐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는 그 아담과 이브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때는 아담과 이브는 영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적 사랑을 탁 받아들이고부터는 어떻게 돼? 영생 불가능. 그래서 940년인가 밖에 못 사는 인간으로 변질되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변질돼요? 유전자는 뜻에 반하는 그 조건적 사랑의 뜻이 들어와서 조건적 사랑의 뜻이 뭐예요? 결국은 욕심이요, 이기심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 그래서 그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혼자서 해 보시니까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다 살았는데, 세월이 뭐예요? 흘러가면서 나이가, 수명이 자꾸 줄어요. 근데 그분 질문이 뭐냐면, 그 수명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수명이 짧아집니까? 수명이 자꾸 세월이 갈수록 짧아진 이유가 뭐예요? 예? 네? 예, 네. 짧아진 이유가 더 철저히 자꾸 조건적으로 변질되고, 이 조건적인 생각이 더 확실해질수록 더 사람들은 뭐야,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게, 유전자가 더 많이 꺼지니까 자꾸 수명이 어떻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인간 역사상 최악의 시대가 언제예요? 중세 봉건주의 시대입니다. 예. 네. 중세 봉건주의. 예. 네. 그래서, 봉건주의라는 건 어떤 때요? 성주가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뭐예요? 성주가 있어. 그럼 성주는, 그러니까, 거기에,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다 누구 소유요? 성주의 소유물이야.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그런, 성주의 소유물. 그 성주를 위해서 농사 짓고, 해서, 이 백성들은 아주 근근히 먹고 살고, 그리고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전쟁이야, 전쟁. 그러면 이제 농사 짓다가 또 전쟁 나가면 뭐예요? 전쟁 나가고 죽고. 이래가지고, 중세 봉건주 시대 그 유럽이나 그 모든 사람들의 수명이 40도 안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 와서 어떻게? 중세 봉건주의 그 정말, 그건 완전히 착취당하고 살았지, 인생. 그러면서 요즘은 왜 수명이 도로 길어져요? 민주주의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적어도 왕이 착취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고, 자기들이 농사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자기들이 장사해서. 그러니까 다시 수명이, 우리 한국도 어떻게 해요? 지금 100살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정신세계, 즉 외부적 환경과 뭐예요? 내면적 환경, 특히 내면적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명은 우리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의 내면적 환경을 어떻게 형성시키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수명을 자꾸 일부러 하나님이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 더 철저히 조건적이 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수명이 줄어진 거냐. 하나님이 일부러 줄인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세상이 좀, 잘 살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오고부터.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개념은 어디서 출발한 거요?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내가 구원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도 바울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헤집고 댕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랑의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 아니야.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인간의 내면적 환경을 뭐예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알려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북한은 지금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거 있어 없어? 그건 꿈도 못 꿀 얘기야. 누구를 숭배해야 돼? 위대하신 수령님을 숭배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남은 어떻게 돼요? 적어도 하나님은 사랑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내면의 환경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북한 수명을 대조해보면 뭐요? 뭐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그렇죠? 평균 수명.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인간을 창조해 놓고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렇게 통치를 했을 때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통치했을 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지구상에다가 만들어 주신 이유는 무엇을 목적으로? 우주 뭐요? 통일을 목적으로. 그럼 우주 통일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조건적 사랑을 받았을 때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와 안 와? 변화가 그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라.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가장 확실하게 보여줘. 그럼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탁 해보면, 야,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그거는 빨리 뭐요? 없어져야 될 거고, 무조건적 사랑이 영원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야.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맞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를 다 받아들이고,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고 어떤 면에서 보면 뭐예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사단의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과연 생명이냐를 증명해내기 위한 도구로서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억울한 면은 뭐예요? 우리가 실험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단이 주장한 조건적 사랑이 오려냐, 하나님이 주는 무조건적 사랑이 오려냐를 증명하는, 그게 어느 쪽이 오려냐를 증명해내는 실험 동물격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팔자에도 없던 조건적 사랑을 받아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암 걸리고 난리를 치다가 뉴스타 되어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니까 또 이놈 암이 또 없어지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해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것이 옳은 거다를 온 우주에 지금 증명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이거는 우주적 프로그램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우리가 팔자에도 없는 조건, 사단의 조건적 사랑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고생한다는 면에서는 뭐예요? 억울해. 그러나 또 한편, 어떤 면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나 뭐예요? 영광스러운 입장이라는 거야. 왜? 우리가 이 인간으로 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입장이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입장이다 이 말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탁, 그래서 우리를, 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렇게 고생, 우주 통일을 위하여 뭐예요? 이렇게 고생을 한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의 공동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동상속.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마누라의 비수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사기도 당해가면서 배신도 당해가면서 이렇게 사단이 괴롭히는 그 그래서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은 보람이 있도록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상속자라 그러고 우리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동역자요? 우주 통일 작업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이 온 우주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이요, 왕 같은 뭐라?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맞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이나 마찬가지.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제사장은 요즘 말로 목사.
이 우주의 목사들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냥 목사가 아니고 어떤 목사라? 그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 왕 아니에요. 그 왕같 예수님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이 슈퍼 지구란 게 많아요. 여기 지구처럼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인간들은 영생하는 인간들이에요. 한 번도 조건적 사고방식에 빠져본 일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우리를 뭐예요? 주시하고 있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 우주의 뭐예요?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온 우주는 지금 이 지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가 야, 야, 저 이신호 교수가 저렇게 낳는 걸 보니까 역시,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무조건적 사랑을 좋아가지고 뭐요? 저렇게 받아들이니 저렇게 낳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보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보람이 있어 없어? 아픈 보람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야 맞다. 그래서 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 여러분들은 진짜 인기 있는 우주 목사님들이 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별 저별 수많은 슈퍼 지구에서 다 여러분을 초청해서. 그때 지구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예.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예. 참, 아, 그때 1부, 2부도 하고, 가끔 가다가 계란도 얻어먹고, 아, 이런, 예. 아, 그때 강산이라는 청년에서도 얼마나 잘 먹는지. 예. 네. 이제 그러면서 다시는 이 우주에 그러한 루스벨 같은 존재가 다시 나와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영원히 그 우주의 목사가 돼서 그거를 영원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우주를 유지시키는 일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 중에서는 최고의, 그러니까 왜 우리는 죽을 고생을 다 뭐예요? 해본 사람들이요. 근데 그 우주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이런 고생 해본 일이 뭐예요? 없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겠어? 그렇죠. 우리만큼 하나님을 직접 내 유전자로 체험해본 존재는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늘 가서 재미있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거기 가면 특히 뉴스타트 동창생들은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선생님 목회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천국 가고 뭐 이런 일 얘기 이게 아니고 이 거창한 사건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딱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프고 병들어서 고생하는 것이 이게 아무 쓸데없는 헌 일이 뭐예요? 아니라 반드시 이 의미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야 그때 참, 울산에서, 하나님 하자도 잘 모르는 되게 시끄러운 친구가 나왔는데, 아마 하늘나라 가도 우리 안 선생이 소리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안 선생이 제일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이상구는 한물 갑니다. 왜 그래요? 뭐, 암도 안 걸려보고 뭐 까보냐고. 그래서 저는 아마 좀 조용히 지낼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맹활약을 하는, 영원한, 그 천국의 시대가 열릴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동안 이 우주의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고생이 가장 심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병들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또참 우리가 투병 생활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 우주 통일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필연적으로 하셔야만 될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구상에서 사단으로부터 정말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주 통일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늘나라에 그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있지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유전자는 이 새로운 뜻에 반응해서 점점 더 확실하게 켜져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치유가 이루어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